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제8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제8장 30절에서 35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점령하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나서 아이성을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27장에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기초 위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잠깐 우리 신명기 27장 말씀을 잠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 봅시다. 바로 앞장에 보면 신명기 있죠.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중에 27장 신명기 27장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너희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이렇게 써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지금 모세가 요단을 건너와서 세울 비석 중에 하나가 있죠. 석회를 바른 회석 돌단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은 어떻게 쌓라고요? 철 연장이 되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0절 31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에 여호와의 종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더라. 그죠? 이거는 이미 모세가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하나님께 이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한 말씀 중에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제 32절 이하로부터 쭉 나온 말씀이 모든 백성에게 다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겁니다. 에발산의 어느 지파 또 그림심산의 어느 지파 양쪽으로 좌우에 딱 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쾌의 좌우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벨산에. 요 27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 아니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다시 27장에 보면 여러분 2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27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심산에 서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벨산에 서고 좌우에 딱 나눠섰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해요. 이르기를 이렇게 말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딱 연약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딱 섰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에발산하고 그림산을 봤어요. 봤더니 그리 높지 않아. 진짜 여러분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요. 산이 참 요쪽에 에발산 요쪽에 그림심산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 정말. 그거 보면 참 그리고 그 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산이라고 했고 뭐 또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크고 또 웅장 같은데 그렇지 않아. 실제로 눈으로 보면은 정말 이렇게 그 앞에서 야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쾌를 중심으로 좌우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은 인간이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아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하람, 헬렘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에 딱 섰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아 이제 목회자들 목사님 아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들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그의 마음에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철학적이고 뭐 수십 개의 뭐 박사학위를 갔던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물론 전하기도 잘 조리 있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아무리 내가 조리 있게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성도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은 다 허공을 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 중심의 예배는 그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영광이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 이제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 없어요. 그 말씀이 말씀하셨고 가르쳤고 들려준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에 건너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서 저주와 축복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28장,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 중간중간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와 법령을 지켜 행하라. 만약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게. 그러니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너 지키지 않으면 너한테는 끝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봅시다. 34절, 35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러니까 자기 말 한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설포한 겁니다. 참 저는 이런 말씀드릴 때마다 한 가지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을 다 들었을까? 그 당시에는 마스크, 그런 게, 마스크가 아니라 마이크 개념도 없고, 그죠? 뭐 이 전달 매체가 이렇게 좋지 않을 텐데. 저는 그런 걸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게 했나니. 그죠? 창세기, 아니,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쭉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들판도 제가 가봤어요. 갈릴리 우쪽에 약간 가버나움 쪽으로 해가지고 그 들판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아마 여기서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판 한번 내다봤어요. 여러분, 뭐 한두 명 앉은 게 아니잖아요. 열 명, 수명 앉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을 선포할 때, 아, 이 미디어가 없는 그 시대에, 마이크 시스템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그들의 말씀을 받으셨을까, 들었을까, 이런 좀 우스운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린심사 에베산에 지파들이 섰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여기서 아 해도 저기서 안 들릴 거야. 근데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또 레위 백성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달이 됐겠죠. 자, 선포됐습니다. 자, 선포된 35절 말씀이 너무너무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율법을 들은 사람들 누군가 다시 한번 보세요. 온 회중인데, 이스라엘 온 회중인데 그 회중에 포함된 사람들은 여자, 아이, 그들 중에 속한 모든 거류민.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죠. 중단 잡지 같이 나왔잖아요. 이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역량과 그 폭은 이미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지금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죠? 그 민족 자체지만은, 그렇지만 복음의 확장은 이미 온 민족에게 포함되어진, 그래서 선포되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믿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민족으로, 때로는 개인으로, 이게 보여주, 때로는 단체로 보여준 거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족속이고 선지자들 위해서, 사도들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순종하는 것 배우고, 또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잘 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신앙의 기초가, 내 신앙의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말씀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미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몸된 교회가 기간간 유년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이래까지 때로는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